안녕하세요. 날씨가 하루 종일 그냥 꾸물꾸물하게 그죠? 무슨 가을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런 날은 일찍 집에 가셔서 빈대도 붙여가지고 그저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TV 보는 게 장땡인데 그죠? 자, 72페이지입니다. 제2가 2항 법인의 설립이 나오죠. 자, 법인의 설립회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가 나와요. 1. 특허주의, 2. 허가주의, 3. 인가주의, 4. 준칙주의. 특허주의라는 것은 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 특별법이 따로 제정이 돼야지만 설립될 수 있는 주의가 뭐죠? 특허주의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쉬운데, 한국은행 그러면 한국이라는 법인은 개인이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한국은행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어야지만 설립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죠? 특허주의라고 하고, 그다음에 허가주의는 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주의가 뭐죠? 허가주의예요. 인가주의는 인가를 받으면 돼요. 그다음에 준칙주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설립되는 주의가 뭐예요? 준칙주의. 그럼 이런 얘기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만 충족하면 그것만으로 특별한 절차나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설립하는 주의는 뭐죠? 준칙주의다. 근데 이 충족을 하고 별도로 또다시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주의는 허가주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주의는 뭐죠? 인가주의. 그러면 허가와 인가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학교를 설립하려고 해요.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물론 뭐죠? 충족해야 되고, 교육청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육청에 가가지고 허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뭐라냐면 당신은 인상이 들어오니까 못해 주겠소 라고 거부했어요. 이렇게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내릴지 안 내릴지 자유스럽게 결정할 수 있는 주의를 우리가 허가주의라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제가요, 학원을 설립하려고 해요. 그럼 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다 갖추고 또 교육청에서 뭘 받아야 되냐면 인가를 받으면 돼요. 근데 학원의 경우에는 법에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제 인상이 아무리 더럽다 하더라도 교육청이 뭐 하지 못하냐면 거부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허가와 인가의 차이점 뭐냐면 주무관청에서 거부할지 해줄지를 자유스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허가주의고요. 법에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췄다면 주무관청이 거부하지 못하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은 뭐예요? 인가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허가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 인가인 경우가 많고요. 인가인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에 정하고 있는 요건을 뭐예요? 충족하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이 뭐예요? 인가가 되고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허가가 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얘들을 굳이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냥 개념만 잡으면 돼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7, 8년 전에 주택거래사 공부를 하면 얘도 좀 기억해 두세요라고 말하겠지만 지금은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 2번 비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요건에 가지고 1번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것 당연한 얘기죠. 만약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비영리 법인이 아니라 뭐죠? 영리 법인이니까요. 그래서 32조가 나와 있는데 비영리이기만 하면 돼요. 굳이 공익을 위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자꾸 이 비영리다라는 거를 뭐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냐면 공익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공익이 아니더라도 비영리, 다시 말하면 구성원이
수익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다 뭐가 돼요? 비영리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 뭘 해야 돼요? 설립행위를 해야 돼요.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설립행위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냐면, 정관을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설립행위라고 해요. 왜냐하면 정관을 작성하게 되면 결국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뭐 하게 돼요? 갖추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 7가지가 있는데 이걸 보면 알수 있어요. 7가지 보시면 40조점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인면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때는 그 시기 또는 사유예요. 그러면 요 7가지가 결정이 되면 결과적으로 법인으로서 조직과 체계가 뭐될 수밖에 없어요? 완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설립행위라는 것은 요 7가지가 기재된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정관을 만드는 행위고 요 7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가끔 시험 문제를 내는데 그 박스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자, 1번 보시면 위에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하나라도 빠지면 그 정관은 뭐예요? 무효예요. 2번 중요한데 1호부터 5호까지는 재단법인의 정관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6호와 7호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사단법인에만 있는 거예요. 특히 6호는 알수 있겠죠.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재단법인 정관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재단법인이 뭐였나요?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뭐예요? 재단법인이니까 법논리적으로 구성원이 뭐가 존재할 수 없어요? 사원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6호는 명백히 뭐죠? 재단법인의 정관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또 7호도 법규정에 따라서 재단법인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6호, 7호는 사단법인에만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 정관은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7가지 중에서 1, 2, 3, 4, 7까지는 뭐예요? 설립 등기사항이에요. 다시 말하면 등기사항과 정관의 기재사항이 정확히 일치되지는 않는데 뒤에 또 나와요. 다시 말하면 5, 이사의 인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기재사항이긴 하지만 뭐는 아니에요? 등기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면 등기는 뭘 하느냐?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입니다. 따라서 정관에는 이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어떻게 면적할지를 기재라고요. 등기는 뭘 하는 거죠?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등기사항이지 뭐는 아니에요? 정관의 기재사항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정관에는 뭐가 기재가 됩니까? 이사의 인면에 관한 사항이. 등기는 뭐가 기재가 됩니까? 이사의 성명과 주소. 따라서 이사의 인면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정관 기재사항이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6호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도 정관의 기재사항이긴 하지만 뭐는 아니에요? 등기사항은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40조와 밑에 있는 박스까지 함께 기억하면 뭐예요? 한 문제가 해결돼요. 보통 여기서 한 문제 정도 출제하고 있으니까 꼭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박스의 4번은 뭐냐면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거든요.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요, 반드시 정관에 기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정관에 기재가 안돼 있다면, 그러한 대표권 제한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그 다음에 정관에 기재가 됐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한데요.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 제3자는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도 포함해요. 따라서 만약에 대표권 제한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제3자, 특히 악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해 보죠. 그러면 정관의 기재사항 아니냐? 기재 안 하면 무효니까. 아니죠. 대표권 제한을 안 하면 안 적어도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대표권 제한은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만 뭐 하는 거예요? 기재하는 사항이니까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뭐에 불과한 거죠? 임의적 기재사항. 이것도 잘 나와요. 그래서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그럼 뭐예요? X고 대표권 제한이 있는 경우만 기재하는 뭐죠?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정관에 기재해야지만 대표권 제한을 할수 있고 기재 안 하면 뭐예요? 무효고. 제3자, 특히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박스 밑에 1번.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에서 뭘 말하느냐? 정관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의 나와 있고요. 나번.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성질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종래 학설은 1번. 합동행위서를 취하는 것이 다수설인데 넘겨보시면 최근에 2번 계약설이다. 이것도 계약이도이라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 최근에 유력설이에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둘다 맞는 거예요. 문제 안 나온다고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그래도 나는 꼭 기억해 둬야 되겠다 그러면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다라고 종래의 통설에 따라서 기억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긴 해요. 그 다음 4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법적 성질이 자치법규다. 판례도 같은 취지고요. 따라서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라는 거 따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박스 밑에 2번.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행위인데 의 나와 있고 재산의 출연과 뭘 하면 돼요? 정관을 작성하면 되는데 정관의 기재사항이 두 가지는 빠진다고 그랬죠? 재단법인은 사원에 관한 사항과 설립 시기 존립에 관한 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박스 밑에 나번 보시면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성질이 나오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여기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재산이 더럽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출연해가지고 K라는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갑은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할때 누구한테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물론 와이프한테는 허락받아야 되겠지만 그건 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동의나 승낙 없이 이루어지는 무슨 행위인 거죠? 단독행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느냐? 자, 생각해 보자고요. 재단법인이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뭐예요? 재단법인이에요. 따라서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은 뭐할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지금 재산을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막 K한테 주려고 해, 이렇게. 아니, 안 줬어요, 그죠? 막 주려고 할 때, K 재단법인은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죠? 아직 안 줬잖아요, 그죠? 꺼내가지고 막 어떻게, 자, 받아라, 막 이렇게 주려고 해, 그죠? 주려고 할때 얘는 재산이 어떻게 해요? 없으니까. 뭐할수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이고요. 따라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뭐죠? 단독행위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 판례도 어떻게요? 마찬가지다. 그래서 판례도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 대해서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하고요. 제가 좀 지엽적인 내용을 써놨지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1번하고 2번에서 기억할 것은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뭐라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우측에 보시면 답은 재산 출연의 법적 성질은 공짜로 주는 거니까, 그죠? 증여와 유증에 관한 민법 규정을 뭐 하게 돼요? 준용하게 된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뭐죠? 라번 재단법인에 있어서 출연 재산의 기속식이에요. 제가 어제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이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아, 어제 수업 들었으니까 참잘 됐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만약에 어제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은 오늘 수업 들으시면서 그지같이 저 인간 또뭔 소리 하는 거 해가지고 또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어제 한게또 오늘 뭐죠? 많이 나옵니다. 자, 어제 이런 말씀드렸죠. 민법 186조에서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계약이나 단독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48조를 볼 건데, 48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항 보시면,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다시 말하면, 1항에는 이전 등기를 받아야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뭐라고요? 설립 등기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2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법인에게 귀속한 것으로 보는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는 언제요? 사망했을 때죠. 따라서 돌아가시는 순간 이전 등기 받지 않아도 뭘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1항은 뭐라고요? 설립 등기를 하면, 1항은 생전 행위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인 설립 등기만 하면 재단법인이 뭘 받지 않았어도요,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2항은 유언이니까 사후 행위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유언자가 사망하는 순간, 사망시 뭘 받지 않아도요, 이전 등기 받지 않아도 소유권을 뭐 한다고요? 취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상대방 없는 뭐예요? 단독 행위고, 단독 행위는 뭐예요? 법률 행위니까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뭐에 따라서요? 186조에 따라서. 근데 지금 방금 본 48조는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전 등기 받지 않아도 재단법인이 뭘 취득한다고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48조와 186조가 뭐가 되고 있냐면 충돌되고 있어요. 그것이 뭐죠? 동그랑이 땡 1번 문제의 소재예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1번 48조 적용 긍정설, 2번 48조 적용 부정설 나와 있고, 학설은 의미가 있죠. 넘겨보시면 3번 판례 입장을 기억하시는데, 대내 대외관계 뭐죠? 분리설을 취하고 있는 게 우리 뭐죠?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럼 판례를 보자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일단 대내 대외관계 분리설 옆에다가 가를 쳐가지고 의사주의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판례 입장, 대내 대외관계 분리설에서 뭐라고요? 의사주의. 자, 그럼 우리가 어저께 의사주의 배웠죠? 자,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일반 민법 뭘 취해요? 의사주의를 취한다. 쉽게 말하면, 따라서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지만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일본 민법과 같은 의사주의를 취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사주의를 뭐라 그래요? 대항요건주의라고 했죠.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 뭘 쳐요? 의사주의를 쳐요.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 K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갑이 내놓은 재산이 A라는 토지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이 재단법인을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일단 우리 판례는 갑에서 K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48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순간 재단법은 일단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갑이 마음을 바꿔가지고요 을한테 팔아먹고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요 재단법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을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뭐하고 똑같죠? 의사주의가 똑같아. 의사주의까지 다시 설명드려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죠? 표정이 이렇게 어두워요. 아니, 뒤에 분이 어두워. 이렇게 어두워요. 다시 한번요. 자, 재단법인은 뭐 하지 않아도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갑과 K 간에는 일단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K에게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다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하다는 말은 대외적으로는 아직도 갑에게 뭐가 있다고요?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결론은 기억할 건 뭐예요? 재단법인은 일단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해요. 다만 그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A번, B번 해가지고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를 나누고 있으니까 한번 교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 3번.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설립하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민법상 비영리 법인은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죠?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이 뭐가 되는 거죠? 성립하게 됩니다.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법인의 능력인데 1번. 법인은 일단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그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뭐죠? 권리 능력인데 자연인과 법인에게 인정된다. 따라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법인에게도 권리 능력이 있는데 무제한으로 인정되느냐? 아니다.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성질에 의한 제한을 받는데 다시 말하면 자연인 인간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는 누구에게는요? 법인에게는 인정될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뭐 생명권이다, 뭐 호주승계권이다, 상속권 이런 거 없죠, 그죠? 법인이 아버지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친권, 유책상의 자유권 등은 법인은 뭐죠? 가질 수가 없고요.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러나 유증을 받을 수 있고 이해되시죠? 그죠? 요새 돌아가시면서 자기 재산을 뭐 비영리 재단이나 비영리 사단에다 기증하시는 분이 많죠. 그죠? 유증으로 재단이나 사단에게 재산을 넘길 수가 있고요. 재산권 가질 수 있고요. 성명권 가질 수 있고요. 명예권도 있네요. 그 다음에 교재는 없지만 하나 기억할 것은 신용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왠지 안 될 것 같은 거 세 가지 기억하시는데 법인에게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성명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도 있어요? 명예권도 있고요. 무엇도 있습니까? 신용권도 있다는 거, 요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저는 TV 보면서 제일 배기 싫은 인간이 녹화하는데, 강용석이라는 인간 아주 꼴보기 싫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그 옛날에 국회의원을 할 때, 국회의원에서 그 한나라당에서 쫓겨났죠, 그죠? 몰라요?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쫓겨 국회의원 하다가 제명당합니다. 제명당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숙명여대 가가지고 여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나라에서 아나운서 되려면 한번 줘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해요. 한번 줘야 아나운서 할수 있다 가지고, 특히 누구 이쁜 아가씨, 야 너는 참 이쁘게 생겼으니까 한 번만 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뭐예요? 아나운서 협회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나운서 협회에서 자신들의 뭐가 침해됐다고요? 명예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뭐예요? 고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도 어떻게요?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저런 거지 같은 인간이 뭐 국회의원이냐 해가지고 한나라당에서 뭘 합니까? 제명을 추진하니까 지가 잘릴까봐 무서워가지고 뭐죠? 탈당을 했죠, 그죠? 근데 웃긴 거는 왜 이걸 잊어버리죠? 얘는 방송국에 발을 디디놓으면 안 되는 애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막 뭐죠? 요새 막 케이블 TV 틀면 얘만 나와, 그죠? 거의 뭐 케이블계의 뭐 유재석이야. 그래가지고 뭐 웬만한 프로 MC는 뭐다 얘가 하죠, 그죠? 얘가 뭐 변호사에다가 뭐전 국회의원이고 뭐 이게 뭐 뭐죠 이렇게 스펙이죠? 스펙은 뭐죠? 빵빵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여자분들이 이걸 그냥 잊어버리셨어. 그래가지고 제초도 재밌대 저 인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랬어?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막 아유 이런 것좀 잊어버리지 말고 이런 애는 절대로요. TV에 나오면 안 됩니다. TV에 나오면. 얘가 또 그러고 나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국회의원 공천 안 됐죠? 출마했어요? 출마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얘가 뭐 했냐면 화성인이라는 프로 아시죠? 화성인이라는 프로에 나옵니다. 그 화성인이라는 프로가 뭔가 뭐 누가 나오는 거죠? 약간 막간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잖아요, 그죠? 약간 미친 사람들이 그죠? 죄송하지만 얘가 뭐라 하냐면 고소자라는 남자로 나와요. 화성인에서. 그래가지고 얘는 막 고소를 막 하루에도 막 10건씩 막 그냥 뭐만 문제 있으면 그냥 바로 고소해가지고 고소자라는 인간으로 화성인에 출연했고요. 화성인에 출연된 걸 기여로 해서 와, 저 인간 재밌다. 그래가지고 뭐죠? 이제는 뭐죠? MC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는 진짜 절대로 TV에 나오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번 주저 고소하면 어떡하죠? 명예훼손으로. 아무튼 아나운서 협회, 다시 말하면 법인에게도 뭐가 있어요? 명예권이 있고요, 신용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률에 의한 제한인데 요걸 좀 보시는데, 일단 민법 81조에서 청산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가 있어요. 좀 이따 볼 건데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상법 보시면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면 유한 책임 사원은 될수 있어요, 없어요? 법인이 지금 무한 책임 사원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유한 책임 사원 될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죠? 자, 유한 책임 사원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주주가 떠오르죠. 주주, 그죠? 제가 전에 회사 설명드리면서 유한 회사와 주식 회사는 누구만으로요? 유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유한 책임 사원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주주라고 한다. 그래서 사원 하면 누굴 떠오르자고요? 주주를 떠오르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에버랜드라는 법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하고 있죠. 그죠? 그 말은 법인도 뭐는 될수 있어요? 유한 책임 사원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법인이 사원이 될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될수 있다. 왜요? 사원 중에서도 뭐는 될수 있어요? 유한 책임 사원, 주주는 될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유언 집행자 될수 있고요. 후견인도 될수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후견인은 우리가 배웠죠.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어머니, 아버지 같은 친권자가 일반적이지만, 만약에 얘가 고아면 보육시설에서 뭐죠? 수용돼 있을 가능성이 많죠. 따라서 그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뭐될 필요가 있어요? 후견인이 될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인도 뭐가 될수 있어요? 후견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중요합니다. 개정된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유언집행자는 뭘 생각하시면 돼요? 로펌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재산이 더럽게 많아요. 한 1,000억대요. 그래가지고 유언장을 쓰면서 유언장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률사무소 로펌도 뭐예요? 법인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유언집행자도 누가 될수 있어요? 법인이 될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 민법조는 뭐가 중요해요? 후견인이 중요해. 법인도 후견인이 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못 되는 건 뭐예요? 이사는 될수 없어요. 이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자연인이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면. 지금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했네, 그죠? 자, 법률이한 제한에서 뭐죠? 무한책임 사후는 안 되지만 뭐는 될수 있어요? 유한책임 사후 됐죠? 그다음에 다시 위에 가서 성질이한제는 후반이죠, 그죠? 그죠? 법인은 파산관제인 될수 있고 청산인 될수 있고 유언집행자 될수 있고 후견인이 될수 있는데 뭐는 안 돼요? 이사는 안 되고. 파산관제인이나 청산인은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회계법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법인. 회계법인들이 뭐할수 있어요? 청산인이 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언집행자는 뭘 생각하시라고요? 로펌을 생각하신다면, 법률사무소를 생각하신다면 이해되실 것이고, 후견인은 특별히 개정된 사항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 양가는 3번 목적이한 제한입니다. 자, 이 목적에 의한 제한인데, 좌측 하단에 보시면 34조가 나오죠. 좌측 하단에 34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34조에 따라서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도 가질 수 있고 의무도 진다. 권리 능력을 가지니까 3번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해서 법인의 권리 능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한되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한 가지인데, 요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 가능한가?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직접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동그랑이 땡 1번 해가지고 나와 있고 2번 보시면 이렇게 되죠. 판례는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범위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뭐라고요? 간접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접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간접으로 관련된 것도 법인에게 무엇이 인정이 돼요?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관련 판례도 갖춘 취지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다음 2번 법인의 행위 능력이에요. 자, 일단 법인은 의사 무능력자가 있을 수 있나요? 법인이 술 처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법인에게 제한 능력자가 있을까요? 법인이 미성년자는 없잖아요. 따라서 결국은 법인에 있어서는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이 그 범위가 뭐죠?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법인에게는 의사 능력도 없고 무능력도 없고 제한 능력자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결국은 법인은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무엇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행위 능력도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제 보시면, 의의 보시면, 법인은 권리 능력의 범위에서 무엇을 가집니까? 행위 능력을 가진다. 법인의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은 어떻게 해요? 같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행위가 법인 자체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2번 대표 기관의 행위여야 돼요. 따라서 대표 기관의 행위만이 누구의 행위인 거예요? 법인의 행위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대표 기관이 뭐가 있느냐?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감사는 법인의 대표 기관이 아닙니다. 또 사원도 법인의 대표 기관이 아닙니다. 또 사원총회도 뭐가 아니에요? 법인의 대표 기관이 아닙니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따라서 이사나 임시이사나 특별대리인이나 청산인의 행위는 법인 자체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감사나 사원이나 사원총회 행위는 법인의 대표 기관이 아니에요. 법인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 자체에게 책임이 귀속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왠지 감사 같은 건 뭐예요? 법인의 대표 기관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행위의 방식, 특별한 제한이 없고요. 우리가 다다음 주에 할 텐데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인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면 법인에게 권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이런 얘기거든요.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의 대표 기관인 갑이라는 이사가 병과 을과 만나서 법률행위를 했으면 이 법률행위는 누가 한 거죠? 법인 스스로가 한 행위니까 법률행위 효과가 법인에게 귀속된다. 법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가 뭐예요? 이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사가 을에게 불법 행위를 했어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누가 행위란 거예요? 법인이 행위란 거죠. 따라서 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 법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법인도 대표 기관을 통해서 타인에게 뭘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이 뭐예요? 불법 행위의 능력입니다. 요건은요, 두 가지예요. 이사와 같은 대표 기관의 행위여야 돼요. 따라서 감사나 사원이나 사원총회 행위는 법인의 대표 기관의 행위가 아니므로 법인에게 책임이 귀속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떨까요? 이사가요, 지 와이프 몰래 간통하다 걸렸어요. 그럼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근데 이사가 한 간통에 대해서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되나요? 그건 아니겠죠. 따라서 대표 기관의 행위이고 플러스 직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대표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누구에게요? 법인에게 불법 행위가 성립되고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법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그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갑이라는 이사가 갑에게 불법 행위를 저질러 가지고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의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대표 기관 행위고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면 누구에게 효과가 귀속돼요? 법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니까 법인이 을에게 얼마를 줘야 돼요? 4천만 원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맨날 나쁜 짓만 하고 다닐 우려가 있는 거죠. 그죠? 저 같으면 일단 뭐부터 만들어 놓고요? 법인부터 만들어 놓고 법인 대표라고 해가지고 맨날 어떻게 해요? 나쁜 짓만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때 을은 꼭 A에게만 4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법인이나 갑 중 아무한테나 편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데 이때 A와 갑의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해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운전하는 자동차하고요. 을이 운전하는 자동차하고 충돌했어요. 충돌하는 바람에 을의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지나가던 행인 병을 먼저 쳤어요. 그럼 병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갑과 을이 충돌하는 바람에 병이 다쳤다면 갑도 불법행위자고 을도 뭐죠? 불법행위자잖아요. 예를 들어 갑이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돈을 갑한테 받아야 돼요? 아니면 을한테 받아야 돼요? 아니면 갑과 을 중 아무한테나 선택해서 3천만 원 다 받으면 돼요. 그죠? 아무나 선택해서 3천만 원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 많고 어쩌고는 갑과 을이 신경 쓸 문제이지 누가요? 병이 신경 쓸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나 선택해가지고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해요. 따라서 법인의 대표기관으로부터 불법행위를 당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사람은 민법 규정에 따라서 법인에게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에게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아무한테나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전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과 대표 간의 관계는 뭐죠?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을이 법인을 선택해가지고 법인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법인은 누구 때문에 4천만 원 날렸어요? 갑 때문에. 따라서 이때 법인은 갑에게 뭘 할 수 있냐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요건 타이틀만 보면 되는데 1번 누구의 행위해야 돼요?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그 다음에 하단에 2번 대표기관이 무엇과 관련되세요?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뭘 줘야 돼요? 손해를 줘야 돼요. 우측에 나와 있는 관련 판례 굉장히 복잡하게 약에 말했는데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박스 밑에 나번 해가지고 대표권 남용 경우 나오는데 이거는요 제가 대리할 때 함께 설명드릴게요. 대리할 때 그때 제가 설명드리고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다음 박스 밑에 3번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것 해가지고 뭐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 가해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는 넘겨보시면 위법해야 되고 손해가 발생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뭐 이것도 외울 거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법인의 불법행위에 책임해가지고 1가 법인이 뭐죠? 책임을 진다. 그뿐만 아니라 나 기관 개인 이사 개인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동그랑이 땡 1번 법인과 기관의 관계는 뭐가 되죠?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된다. 다만 2번 보시면 법인이 만약에 손해배상을 했다면 누구에게? 대표기관 개인에게 뭐 할 수 있죠? 구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요. 자 이런 문제죠. 만약에 갑이 을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이사가 아니라 감사예요. 이사가 아니라 사원이라면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이때는
누구한테만요? 사원, 개인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짓을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연대에서 뭘 져야 되냐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법인에게는 뭘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2번 해가지고 다만 해가지고 사원이나 이사 기타 대표자에게 연대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항 법인의 기간이 나오죠. 총설해 가지고 기간의 의미다. 이런 말입니다. 법인도 권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어요. 그럼 법인도 왜 권리 능력이 있느냐? 법인도 사람이니까. 법인도 왜 행위 능력이 있느냐? 법인도 뭐죠? 사람이니까. 그러면 법인에게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뭐가 있어야 돼?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의 기간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법인의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법인의 기간이라고 하고 기간의 종류에서 우측에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기간이 뭐예요? 이사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사는 법인의 손과 발입니다. 따라서 이사가 행위를 했으면 누구 행위를 한 거예요? 법인 자체가 행위를 한 것이니까 법인이 뭘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제 보시면 우측에 57조 해가지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법인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사회는 필수 기관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리법인 회사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사도 있고 이사회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뭐만 있으면 돼요? 이사만 있으면 되고 이사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말장난이 나오는데 이사를 두어야 한다라는 말은 맞지만 이사회를 두어야 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좀 말장난이지만 유의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2번 이사 임면해가지고 1번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내용이 있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저 이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면직할 때는 반드시 정관에 뭐죠? 기재를 해야 될 사항이고 판례는 일단은 큰 의미 없고요. 하단에 보시면 2번 이사의 사임행위의 법적 성질에 가지고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이건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이사가 사임하는 행위가 계약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사임하기 위해서 법인으로부터 뭘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낙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 회사 다닐 때 사직하려고 해요? 굳이 승낙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직서를 제출한다 사임하는 것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보고요. 따라서 맨 밑에 보시면 수령 권한이 있는 기간에 도달함과 동시에 먼저 보시면 그 효력이 생기고요. 법인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는 없어요? 승낙은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 이사는 사임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럴듯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기사항.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설립 등기사항이다. 그래서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고 성명과 주소는 뭐죠? 설립 등기사항이고요. 3번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져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이사의 대표권과 그 제한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법인 끝날 때까지 그냥 법조문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오는데요.
굳이 뭐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법점만 어떻게 착실하게 정리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무튼 1번 각자 대표가 원칙입니다. 59조 1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뭐죠?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사는 공동으로 대표해야 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이사가 여러 명이더라도 각자가 법인을 뭐 하게 돼요? 대표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음 2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죠. 아까 했어요. 그죠? 자, 대표권 제한을 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뭘 해야 돼요? 기재를 해야 되고 기재 안 하면 뭐예요? 무효고 또 기재가 됐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제한 3자에게 대항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누구에도 포함돼요? 아기의 제3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돼요? 아기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거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우측에 관련 판례도 그런 내용이에요. 8년, 관련 판례 밑에 뭐죠? 이제 3에서 이사의 대림 선임의 제한이에요. 이런 문제입니다. 아. A라는 법인이 있는데요. 법인에 갑이라는 이사가 있어요. 근데 이사가 자신의 직무를 대리하기 위해서 을이라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요? 가능해요. 근데 포괄적 대리권을 줄 수는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줄 수는 없다. 그죠? 자, 이런 얘기죠. 갑의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대정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정 가서 할 일은 네가 내 대신 해라라고 해서 지정해서 뭘 줄 수 있어요? 대리권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사로서 행하다 보니까 아이씨 귀찮아 그래서 네가 다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다해라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준다면 굳이 누굴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사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정 보시면 62조입니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기 위해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